다이어트에 좋은 프로틴바 만들기.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요. 프로틴 파우더, 아몬드 가루, 그리고 아착귀리 오트밀, 그리고 100% 땅콩 버터,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, 통 아몬드, 알룰로스. 저는 몽크슈 알룰로스 사용했어요. PPL 아니고요. 다크 초콜릿, 통 아몬드, 그리고 우유 조금. 이렇게 시작할게요. 8큰술 프로틴 파우더 넣고, 7큰술 아몬드 가루, 4큰술 오트밀,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2큰술, 다크 초콜릿 반개 썼는데 카카오 함량이 높고 설탕이 조금 들어간 걸 쓰는 게 좋겠죠? 잘게 잘라서 넣고, 구운 통 아몬드 2줌, 이것도 잘게 잘라서 넣었어요. 이제 가루류를 골고루 뒤적뒤적 잘 섞어주시고, 소금도 살짝 넣었어요. 뒤적뒤적. 여기에 100% 땅콩을 사용한, 이름은 버터지만 그냥 땅콩 그 자체 땅콩 버터 넣고, 4큰술 알룰로스 넣어요. 살 안 찌지만 참 맛있어요. 이제 꾹꾹 잘 뭉쳐주시고, 이제 우유를 사용해서 농도 조절할 건데 5큰술 넣었어요. 이제 조물조물 잘 뭉쳐주세요. 반죽을 랩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. 높이도 적당히 도톰하게 예쁘게 잘 만들고, 랩을 꼼꼼히 잘 싸주세요. 랩핑한 반죽은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정도 보관해 주세요. 1시간 후에 반죽을 꺼냈더니 조금 더 탄탄해졌어요. 이제 기다란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저는 큼직큼직하게 6등분으로 잘랐어요. 먹음직스러운 초코바 모양이에요. 간식 먹고 싶거나 단 게 정말 간절히 땡길 때가 있는데, 그럴 때마다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쫀쫀하고 맛있는 초코바 같은, 냉장고로 쉽게 만드는 초코바, 아니 프로틴바. 은박지로 돌돌 말아서 포장을 하거나, 꼭 양갱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포장해서 먹으면 손에 묻지 않고, 종이호일로 사탕 모양처럼 포장하거나 비닐봉투에 담아서 파는 것처럼 만들거나,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해주세요. 그냥 락앤락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해도 돼요. 필요할 때 한 개씩 까서 꺼내드세요. 여러분, 감사해요. 안녕.